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아,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다운펌을 했는데 머리가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용실 디자이너한테. 아, 다운펌을 했는데 왜 머리가 떠요? 했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왁스를 바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왁스를 바를 거면 내가 왜 다운펌을 하지?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시작하자마자 공중보건의사가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갔었고, 저는 이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일했는데, 그 울진군에서 일을 할때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뭘 할까 뭐 이렇게 침대 누워 있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랑 유튜버라는 직업이 횟수와 같아요. 원래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원래는 유튜브를 한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한 거였는데 돈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한 달에 굉장히 정말로 소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 놀라운 점 의외로 정말 의외로 저를 좀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는 아니고 그런 건 없었고 한 달이씩 건너서 연락이 와요. 좀 놀라워. 그리고 최근에는 사인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사인도 해줬어요. 아, 나 이러다가 유명인사 되는 거 아니야? 과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의 의사로서의 펑션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저한테 제 관점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응해주는 편인데 그래도 좀 질문 너무 많으면 힘들긴 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인턴이랑 1년 차 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쓸 거래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내 영상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 혹시 출연 가능한가요?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광대죠. 저는 사실 유튜브 자체가 광대라고, 스스로 광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진지한 척을 하려고 해도 진지하게 잘 되지도 않고, 제 성격이 그렇게 진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 동기들은 이거 볼 때마다 좀 토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만나면은 거의 절반이 90%가 거의 개소리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멀쩡한 척을 할까? 어쨌든 이제 유튜브는 광대입니다. 광대고,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느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 어디 네이트판, 디젤 매니아 이런 데 올라와. 금닥터란 유튜버 아세요? 예? 뭐예요? 댓글 물어달래요? 관상이 별로네요. 내가 관상 보는 줄 아는데 관상이 별로네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퍼뜨릴 수 있어. 뭐이 사람 부산 사람인데 뭐 광주 사람인데 이 사람 광주에서 유명한 양아치였음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뭐 되게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제 귀까지 들릴 정도로 어떤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애가 유튜브를 하는데 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했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런 거 느끼고 할 때마다 아 이게 참 말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금닥터야. 조용히 잘 살아야 돼. 잘 살고 싶으면 조용히 살아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유명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한 이유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게 쏠쏠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정말 큰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예전부터 말했죠. 저는 공부 자체가 관종 공부법을 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박히면은 이미지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말을 할때 저도 모르게 좀한 글자라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환자들한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제 스스로 만드는 저만의 물타리 같은 거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유튜버가 좀 커져서 저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신경외과랑 신경과가 구분이 안 갔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런 거를 소개해주는 영상 만들어주면은 학생들이 뭐 자기소개서 적을 때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모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면접 볼때제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마취통증의학과 면접 볼 건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써먹었더라고. 합격을 했더라고.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마침 도움을 줄 만한 게 돈은 없어요. 제가 돈이 굉장히 좀 없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봤을 때전 사주에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전문 지식은 알려주기도 힘들고 없고 그리고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 내 머리에. 그래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주자 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려오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저도 좀 제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